이건 어떻게 돼요? 그건 원차주 줘야죠. 그리고 네. 만약에 제가 매입을 잡게 되면 네. 제가 뭘 해야 돼요? 이거 영업용 남반 안 해봐서 안 해도 매입만, 돼요. 야, 요것만 줬으니까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서류 다 해서 등기로 보내드려요. 네. 상사 매입만 잡으면 돼요. 네. 나중에 이것도 네, 봤나? 봤나? 주장은 어디 찍어야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매매 상사는 보세요. 넘버 구입자 C가 매매 상사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통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는 요 분한테 서류 받아서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금 지급은 매매 상사에서 일로 해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지급할 시점에 사업자가 있으면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에도 폐기하면 내일 뭐 대금 지급하고 하면 되긴 되는데. 잘 되세요? 아 이거 접수한 거예요? 아, 네. 이게 또 연식이 좋아서 3년 이내밖에 왔다 갔다 못 해요. 19년 4월 이상 차들만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빠르면 아,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후쯤 되겠고 늦어지면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4일 뭐 벌써 6일이 늘어났죠. 어제까지만 왔어도 저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연락이 없길래. 원래 어저께 오려고 했는데 네. 또 다른 분 여기 안산 계신 분이 미리 전화 안 떠가지고 아까 오후에도 접수하려고 다른 넘버를 다 빼버렸는데 이게 급하면 요거 먼저 해드리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그건 원차주 줘야죠. 원본이니까. 아, 네. 하고 제가 정 안 되겠으면 네. 오늘 내로 말씀드릴게요. 저녁? 저녁까지 알려주세요. 확정을 네, 저녁까지 해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제가 매입을 잡게 되면 네. 제가 뭘 해야 돼요? 이거 영업용 남반 안 해봐서 안 해도 매입만, 돼요. 야, 요것만 줬으니까 돼요?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서류 다 해서 등기로 보내드려요. 네. 상사 매입만 잡으면 돼요. 네. 나중에 이것도 네, 봤나? 봤나? 주장은 어디 찍어야 돼요? 그럼 이거 번호 넘어가면은 넘어간 다음에 등록해야 돼요? 전기차 등록? 네. 빠지면 허가권이 나오면 대폐차 끊고 하는 거예요. 허가권이 나오는 날. 네네. 네. 그쪽에서 허가권이 나오는 날. 전기차 허가권이 나오는 날. 중간중간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지금 다 서류 들어왔고 매도용 인감만 나중에 한 통. 매수자 정해지면. 네네.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아버님, 그 번호판 대금 받으실 계좌 좀 불러주세요. 저만 결정 지어서 연락 주세요. 네. 뭘로 할 건지 받아놔. 여기 있죠. 사업자. 응. 네. 감사합니다. 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